경향이 있는데요.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해주시는 거겠죠? 이건 자랑을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.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. 작품을 하나 할수록 한 번에 그 뮤지컬 시즌을 뮤지컬 공연을 하잖아요. 보통 한 2개월 정도 공연을 하는데 그게 한 개의 시즌이거든요. 이렇게 한 번의 시즌에 공연을 하면 정말 하나의 전생이 생기는 느낌이에요. 진짜 그 인물이 돼서 그 시기를 살아가거든요. 어쨌든 그렇게 시즌과 시즌을 거쳐서 할 때마다 점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노트르담 드 파리의 방법 지금 제가 부르는 걸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뮤지컬 할 때 부르는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. 그쵸? 아, 몇 분 안 계시네. 그런데 만약에 또 노트르담 드 파리를 제가 하게 되면 어떤 그랜거르가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만큼 저도 굉장히 궁금해져요. 그러니까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모르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는데요. 계속해서 또 다른 그런 인생을 찾을 수 있게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. 옛날에는 굉장히 막 유행하던 거 있었어요. 그거 아세요? 바이올리듬이라고? 근데 바이올리듬 뭐 지성, 뭐 감성, 뭐지? 뭐 그런 그래프 있었잖아요. 근데 오늘 좀 지성 그래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 멘트가 좀 약간 꼬이고 있는데요. 괜찮아요. 여러분들이랑 통하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. 자, 이번 노래는요. 여러분들과 좀 마음이 통해서 함께 좀 움직여야 돼요. 그냥 막 뛰실 것까지는 없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능하시죠? 네! 어디든 다 괜찮아요. 머리카락 움직이시면 그것도 괜찮아요. 자, 그럼 제가 브레멘 거기서 했던 버전으로 김혜식 선배님의 행복기부터 가겠습니다.